송민석 유니티 코리아 신임 대표이사가 한국 시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개발자와 동반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송 대표는 지난해 개발자 과금 정책 변경과 철회로 잃어버린 신뢰 회복을 위해 개발자 소통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. 한국 개발자들이 보다 또이 글로벌 이 경쟁 환경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런 방법론을 제공하다 보면 개발자분들도 서서히 또 유니티에 다시 또 유니티를 선택해 주시고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유니티는 판교에서 유데이 서울 행사를 진행 중인데요. 올해 출시되는 유니티 6 기능을 소개하는 한편, 유니티 엔진을 활용한 데이브 더 다이버, 산나비 개발자들의 노하우 강연 등을 진행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.